시작했습니다. 화성인의 스파이 붐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마치 A4 용지를 복사한 듯이 모든 것이 똑같은 화성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와 닮은 똑같이 생긴, 그렇죠, 비가 있지요. 붐 비를 생각하면 돼요. 도플갱어, 와 똑같다. 샴 쌍둥이 화성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외모뿐만 아니라요, 모든 것을 똑같이 복사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자, 갑니다. 원, 투, 쓰리, 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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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오빠 화성인 스타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단돈 9,900원으로 몸빵에서 몸짱이 될 수 있는 비결! 뭐 무슨 장사냐고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예요. 500원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인! X5! 오늘은 어떤 화성인이 등장할지 궁금한데. 근데 여기 스키장인데요. 그 비키니 입고 스키 타는 여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화성인 같은데 한번 와보세요. 지금까지 몸매를 드러내는 화성인들은 많이 봐왔지만 스키장에서 비키니라 호기심이 충전 완료. 어, 겨울을 알리는 스키장. 나도 이미 스키복 준비했다고. 스칼리, 우린 스키 타러 온 게 아니에요. 어서 비키니 녀를 찾아봐요. 예쁜 화성인들은 내가 금방 찾는데. 아, 저기. 역시 귀신같이 찾아냈군요. 뽀얀 속살을 드러내며 당당히 스키를 즐기는 화성인 등장. 꽁꽁 싸맨 지구인들 사이에 화성인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안 춥냐? 화성인만 봐서는 전혀 겨울 같지가 않구나. 이제 스키 그만 타고 네 정체를 밝혀봐. 그래, 나도 바라던 바예요. 저기요. 네. 아, 저기 화성인 엑스파일 팀에서 나왔는데 지금 안 추우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 진짜요? 네. 왜 이렇게 옷을 덜 입고 계세요? 옷이 어떤지, 움직이는데 편안한지, 문제는 없는지, 디자인은 어떤지 테스트하니까 시원해 보이고 좋지 않아요? 순식간에 지구인들 사이에 둘러싸인 화성인. 이봐 여원, 나도 한 장 찍어달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이분 보시니까 어때요? 좀 당혹스럽죠. 왜 당혹스러워요? 섹시하시죠. 자주 이러고 다니셔도 돼요. 지구인, 너 얼굴 빨개졌다.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렇게 뭘 테스트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맵포츠 모델입니다. 보기만 해도 운동하고 싶게 만드는 그녀. 운동 관련 모델은 모두 전담. 억대 연봉 볼륨요. 감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해서 빅세일로보다 합니다. 샵인터 빅세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카메라와 함께 올 크리스마스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해집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크리스마스를 보내든 그 순간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LTE로 연결한다. 커넥티드 카메라 비긴스. 삼성 갤럭시 카메라. 놀랍고 함께하고 행복하고 크리스마스엔 아홉 가지 즐거움이 있다. 바스킨라빈스. 방금 스키 타는 거 보니까 잘 타시는 것 같던데. 아, 아니요, 잘 못해요 사실. 그래? 어디 카메라 좀 돌려봐. 아까 언뜻 포즈만 봤을 땐 스키 선수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완전 허당이구만. 아, 조심해 조심해. 그래, 포즈만 잘 잡으면 되지 뭐. 힘내라 화성이. 아까 포즈 잡는 것만 인정해줄게. 아, 그럼 다른 운동들은 다 잘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포즈가 예쁘게 나오는지 포즈는 잘합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어우, 정말 공 좀 던져본 포즈인데? 그래, 눈빛이 살아있어. 긴 기럭지를 쭉쭉 뻗으니 언니 나이스 샷. 정말 포즈만 봐선 운동선수라고 해도 믿겠어. 이것이 진정 레포츠 모델이군요. 아, 그럼 늘 이렇게 노출이 많으신 거예요? 궁금하세요, 어떤지? 그러면 바쁘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네. 뭐가 그렇게 바쁜 거야?
화성인이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가만있어. 화성인 어디 있는 거야? 이제 오잖아요. 멀더? 오늘따라 참 부지런해. 아, 여기 어떤 곳인데요? 여기는 광고 촬영하는 곳이죠. 아, 우리 화성인 CF 스타였구나. 그런데 몸에 뭘 그렇게 바르는 거야? 나 부끄러워지려고 해. 몸에 바르시는 게 뭐예요? 일반 오일이에요. 근데 촬영 들어가면 좀 더 매끈하고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나와 보이고 들어가는 부분은 좀 더 들어가 보이게. 얼굴은 안 하세요? 아니, 그럼요. 당연하죠. 몸이 좀 더 예뻐 보여야 아 나도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나도 지금 운동하고 싶어졌어. 근력은 키우고. 우리도 시작해요. 살이 막 빠질 것 같아. 네, 좋아요. 네. 살 떨리는 거 보니까 저 기구 당장 사야겠어요. 보니까 배나 이런데 안 접히시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지방은 조금 있어야 몸이 움직이는 게 잘 보이거든요. 일반 뷰티 모델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모델들은 아무래도 어렵죠. 제가 떨려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어우, 진짜 많이 떨려. 아무나 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무나 못 떤다고?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고. 안녕하세요. 사이즈부터 뭔가 확 다른 느낌이 있네. 진짜 오셨네. 자신 있으세요? 두 분 다? 네, 자신 있어요. 이 기계 되게 만만치 않아요. 뭐 저도 몸에는 자신 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운동 대결 첫 번째 라운드. 운동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구인도 운동하는 거 맞아? 그래도 둘 다 만만치 않은데? 지구인은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화석이는 아직도 쌩쌩하구만. 아니, 되게 쉬운 거였는데 생각보다 약간 멀리더라고요. 참 힘들어서. 이번 라운드는 잘할 수 있겠어? 화석이는 아주 신나서 운동하는데 지구인, 너 운동하고 있긴 한 거야? 화성인의 완승. 체력이며 자세며 아주 훌륭해. 강하시더라고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컨디션도 좀 안 좋긴 했는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근데 실제 또 운동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더더욱 진짜 너무 진짜 탄력 있으시고 몸 자체가 너무 글래머러스 하시고 굉장히 부럽죠, 사실. 근데 제가 이거 수술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수술했나 봐요. 네. 제가 촬영하기 전이나 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급 빵긋 올리는 게 있어요. 운동만으로 가슴 사이즈가 커진다고? 운동하기 전입니다. 운동 전 가슴 사이즈 34. 네, 지금부터 제가 가슴 한껏 뻥긋 올리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부터 진짜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윗가슴을 위로 처진 가슴을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가슴에 힘을 주고 속으로 쭉쭉 밀어주세요. 네, 합장 자세로 손을 모아주시고요. 가슴에 양쪽 가슴에 힘을 넣어주시고 한쪽 팔을 누르고 반대쪽 팔은 버티는 방향으로 다음 동작은 45도 모으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까지 하고 나면 벌써 끝난 거야? 자, 이제 다 됐어요. 재볼게요. 설마 그 짧은 운동으로 커지겠어? 네, 뻥긋 속차 오르게 만든 거예요. 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과연 결과는? 36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2인치 조금 더 늘어난 거예요. 당장 해봐야겠어. 36이요? 네. 금방 성형을 했죠. 30분에서 40분 정도 유지가 되고요.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가슴은 커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유용한 운동도 없어요? 있어요. 뭐 다리도 길어지는 남성분들한테도 좋은 운동법이 있습니다. 다리가 길어지는 운동법이라고요? 네, 다리가 길어져요. 숨어있던 1인치를 찾을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 이번엔 몸짱 훈남들과 함께 운동 대신 댄스. 너의 무릎 아파서? 길어지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진짜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나세요. 서현 씨. 네. 아니,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 다른 광고 촬영 있어서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요. 빨리 가봐야 돼요.
아니 일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네, 거의 우리나라에서 80%는 거의 제가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봉은 한 얼마 정도 되세요? 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억대요? 네. 과장님,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럼 레포츠 시장이 많이 커져서요. 저도 그만큼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화성인의 서식지에도 뭔가 독특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헐, 이 많은 운동기구는 다 뭐야? 아니, 집이 무슨 헬스장 같아요. 되게 많았는데 지금 많이 좀 줄였어요. 이런데 앉아서 테레비 보고 책도 보고 다 하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기구 뭐예요? 제가 옆에 있는 이 승마하는 운동기구, 저 에마예요. 화성이는 에마를 집안에서도 키우는 건. 저 에마 녀석 잘 달리는데. 이게 운동이 되긴 돼요? 운동 얼마나 많이 되는데요? 되게 힘들어요. 이거 한번 직접 해보실래요? 힘들어. 멋진 화성이의 포즈와 달리 여원 안 되겠다. 내려와라. 이번엔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춤까지 추는데? 이거 만신 추는 운동이에요. 이건 어떻게 운동되는 건데요? 만신 유산소 운동하고요. 하체 근력 운동.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기구에 대해서 잘 아세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레포츠 모델입니다. 벌써 7, 8년 됐어요. 대한민국 1호 레포츠 모델. 운동기구 역사와 함께했다. 기억나니? 추억의 운동기구들? 이 기계 아시죠? 밤바닥 운동기계. 집집마다 한 대씩은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 기계 때문에 삐빠진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이 덜덜이 운동기구는 다들 아시죠? 지금도 많이들 하시나요? 예전에 헬스클럽 가면 이 운동기구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살 많이 빠지는 줄 알고. 근데 사실은 근육이 많이 풀어지는 운동기구죠. 날씬 한 몸매로 원하십니까? 비록 큰 기계는 아니지만 이 스테퍼 현지 걸로 하나씩 갖고 있으셨죠? 이건 그래도 가장 최근 제품인데요. 지금 베란다에 두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유익한 기구거든요. 잘 사용하시면 다른 기구 못지않게 훌륭한 기구예요. 시크한 방법은 언제 가르쳐주실 거예요?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요. 날 너무 애태우게 하지 마. TV를 보거나 쉴 때도 절대 소파에 퍼져 있지 않는 화성이 아예 운동기구 위에서 생활을 하는구나. 이 요상한 음악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멀더, 저기 화성인 보이네요. 어머, 근데 이 울끈불끈 짐승란들은 다 어디서 나타난 거지? 어머, 동생들 너무 멋지다. 눈이 저절로 저쪽으로 가네. 스칼리, 와. 이제 그만 진정해요. 찰칵! 서현 씨, 네? 이분들 다 누구신데요? 저희 직원들이요. 우와, 능력자 화성. 스포츠 모델 관련된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연습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직원이 네 명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 다 있으면 어떡해요. 다 일을 해야지. 퍼포먼스 교육 중인 화성. 네, 잠깐만. 옷 안 벗어? 네. 자기가 애쳐가지고. 살이 왜 떴어? 일 안 할 거야? 너네도 몸이 왜 그래? 몸 다들 좋으신 것 같은데? 몸이 지금 겨울이라서 방심했는지 약간 기분이 낀 것 같아요. 왜 다들 옷을 벗고 계세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느 부위가 어떻게 조금 안 좋았고 어디가 좋은지. 후배분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성진 모델이고요. 건강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요, 네. 정상현이고요. 허벅지 담당입니다. 박재용 친구고요. 가슴만 복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벌컥 중 박여동이고요. 어깨, 상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분이세요?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 모델계를 휘어잡고 계시고요. 칭찬이 끝이었구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안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사귀고 싶은 여자. 네, 만약에 이 세상에 여자가 없다면 제가 대표님하고 만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화성이, 너 우는 거 아니지? 이렇게 몸 관리하는 거 보면 조금 부담스럽고 하진 않아요? 부담스럽진 않은데요. 무서울 때가 있는데 저희 대표님 몰래 다른 일을 한번 했었어요. 사람 몸이라는 게 얼굴 안 나오면 모르잖아요. 딱 알아보고 바로 전화가 와요. 너 거기서 뭐 하냐? 몸만 봐도 알아요.
이번에도 검증 발동 걸린 요원들. 먼저 화성인 눈을 가린 후 몸짱 지구인들 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등장. 과연 잠깐의 터치만으로 어떤 모델인지 알 수 있을까? 저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지구인들 조금만 참아. 화성인 검증을 위한 거니까. 하얀, 성진 엉덩이, 재훈 가슴, 영 팔. 오우,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몸매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 조절이 제일 중요하죠. 몸 관리 한 20%면 80%는 음식 조절로 몸이 만들어지는데요. 안 그래도 연습 끝나고 저희가 먹는 특별한 거 먹으러 갈 건데 그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그래, 몸짱들은 먹는 것도 다를 거야. 어? 여기 고깃집인데? 일단 앉자마자 옷을 벗어주시고. 시작! 아이, 니들 앉자마자 뭐 하는 거야? 먹기 전에 운동하는 거야? 아하, 엉덩이 힘을 더 길러야겠어. 네. 식당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현 씨는 안 하시고 나머지만 공중부양 하시던데. 저는 대표잖아요. 대표의 특권? 너무 악덕 대표 아니세요? 이렇게 평소에도 못 지구인들 격하게 반응하는데? 드디어 주문한 소고기가 나오고 구워지기가 무섭게 입으로 직행. 설마 이게 특별한 음식이라는 거야? 먹지만 말고 말 좀 해봐라. 서현 씨, 아니, 특별한 비법 가르쳐 준다 해놓고 계속 이렇게 드시기만 하면 어떡해요? 이게 비법이에요. 아니, 고기가 비법이라고? 저희는 모델들은 샐러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채소 위주로 먹는데요. 지금은 근육량을 늘리고 있어서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해서 소고기 먹어요. 고기 먹을 때 비법은 따로 없어요? 고기 먹을 때 염분을 최소화해서 먹어요. 다른 약염된 음식들하고 같이 섭취를 안 하고요. 단백질만 채워서 그걸 또 운동으로 다시 빼야죠. 양념이 전혀 안 된 고기지만 아주 맛있게 흡입해주는 화성. 요원들, 침 닦아라. 지금은 겨울이라서 안마기나 이런 것들이 유행이거든요. 살이 좀 떨려야 돼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20%에서 25% 정도? 대표님, 별명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예, 살 떨려. 특히 이제 몸 전체가 역동적으로 이제 살이 떨리기 때문에요.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운동법이나 이런 것도 소개 많이 해주세요. 운동법은 아니고요. 포즈 같은 거는 잘 알려주시거든요. 네,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포즈 잡으려면 꼭 벗어야 되는 거야? 아니, 됐어요, 됐어요. 저희 나중에 드릴게요. 다음에 꼭 보여줘. 그런데 참 진하게도 먹는다. 급하게 들어오고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가는 화성. 이것은 홈쇼핑 생방송이 진행되는 스튜디오. 억대 연봉 화성인답게 정말 바쁘군. 방송 전 일단 대기실에서 몸을 풀고. 근데 너 생방 앞두고 뭘 그렇게 마시는 거야? 물 타는 걸 보니까 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세진. 그 뭔가 계속 드시고 있었잖아요. 아, 이거 알커피요. 설마 그것도 몸매 비법이야? 땀 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방송 직전에 먹어야 되거든요. 땀 이렇게 뿌린 거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 궁금해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땀 흘리는 거예요. 잠시 후 서프라이즈 속성 볼륨 업. 2인치 조금 더 들어간 거 같아요. 키크는 운동은 저 언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 그거 가르쳐 주기 싫어? 어! 들었어? 잠시 후 공개. 키크는 운동은 도대체 언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 그거 가르쳐 주기 싫어서 저만 커지려고요. 했는데 알려드려야겠다, 그쵸? 가르쳐 드릴게요. 드디어 올 것이 왔. 정확한 검증을 위해 먼저 허리에 기준선을 그려주고
운동 전 다리 길이는 정확히 재고. 바닥에 무릎이 닿습니다. 그대로 가슴 쪽으로 쓰고 오세요. 무릎은 서로 일자고요. 그대로 옆으로 눕습니다. 무릎이 한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거나 한쪽 무릎이 옆으로 지나거나 그렇지 않고 똑같은 수평으로 되고요. 발바닥과 엉덩이가 일직선 기반을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무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펴줍니다. 잡고 펴주고 잡고 펴주고 골반이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이제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정말 키가 커질까? 어! 늘었어? 진짜? 다리가 늘어난 거야? 어! 자, 어디 보자. 정확히 111.8cm. 5분 만에 무려 2cm가량 길어진 모습 확인. 내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겨. 안쪽으로 말려있는 고관절을 빼놓은 거기 때문에 자세가 또 틀어지거나 이러면은 골반이 틀어지면 또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해주시면 몸에도 좋고 전체적인 라인도 슬림해지면서 다리도 늘어나네요. 생방 10분 전이요. 빨리 나오세요. 한 몇 살 때까지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몸 만드는 거는 남녀노소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더 계속 발전하고 싶어요. 서현 씨한테 건강 관리는 뭐예요? 제가 살아가야 하는 목표이자 의미? 억대 연봉 볼륨 파이팅!